뛰어! 뛰어! 표정이 왜 그래요? 뭐? 페로몬 메타 날아가지고. 저 봐, 저 하늘에 떠 저 저렇게 높은데 떠 있으면 저게 와 많이도 떴네 오늘 또. 저렇게 많이 떴는데 그지? 떨어지는 네. 확률이 없잖아. 괜찮아, 죽을 일이 없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혹시 모르니까. 예. 네. 아씨. 자 뉴스 속보입니다. 네 유튜버 단양 띠리띠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 패러글라이딩 선수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야, 아니 공중에 발이 떠 있는 게 싫다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아 시끄러. 단양 띠리띠리가 아시안 게임 패러글라이딩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엄청 높게 올라가. 까마귀가 꼼짝이가 안 쳤어. 길 안 쳤던데. 얘는 내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지. 아, 까마귀가 왜 있는 거야 두 마리나. 이 기분 어떻게. 야 외국에선 까마귀가 아픈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외국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까치가 아프대. 공중에 저렇게 떠있다. 와 존나 무서울 것 같다. 가다가 배 아픈 거 아니겠죠? 하늘에서 배 아픈 거. 아니 나 화장실 갔다 가야 돼. 와. 야 오늘 엄청 유난히 많다. 저걸 보니까 어때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돈 주고 왜 타는 거야 이런 걸. 이게 신체 폭이 갔어. 그래서 줄이 한쪽이 끊어져가지고 파일럿 막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로 야 올라오는데 까마귀가 보이더라.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패러글라이딩 예. 이제 이사로 있는 박지만입니다. 단양 띠리띠리 친구죠. 오늘 이제 단양 띠리띠리 형이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 파일럿분이 여성분인 줄은 저는 또 처음 봤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여성 파일럿이라고 소개할 거죠?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패러글 이다경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아시안 게임. 아, 금메달 따셨어요? 네. 연금 또 나오시고. 금 운동 다 따가지고. 와. 패러글라이딩과 제트스키 선수들의 아시안 게임 메달까지 따내는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만으로도 진짜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경력이 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잘 모른다고. 게임을 또. 저 형이 아마 무서워서 이 고프로나 이거를 카메라를 잘 못 잡을 거예요. 네네. 최대한 파일럿님이 이걸 잡고 이렇게 좀 잘 재미난 장면을 다 놓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그리고 물어보면 저도 첫 비행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형 헬멧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떨어지면 죽는데 그건 말랐어요. 죽었으니까 진짜 띠리띠리인데. 안녕. 나 띠리띠리야.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형. 아 까불지 마. 한 번만 해주시라고요. 한 번만. 아이씨. 형 단띠야. 아. 아 저 진짜 고소공포증이. 아 저도 있는데. 예? 심해가지고 아침에 약 먹었는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왼발만 넣으실게요. 왼발. 자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아. 아무 생각 없어. 자, 키워 카메라 욕 나오기 전에
아, 욕 하세요, 하고 싶으면. 아, 유튜브 가서 괜찮아. 욕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아이. 지금 약간 표정이 이렇게 남자 파일럿이 그래도 있어줘야지 좀 힘이 있는데 약간 여성분이라서 지금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앉으시면 떼굴떼굴 굴러서 다 차요. 형 무섭다고 저는 순간 더 위험해지니까 무조건 달려야 돼요. 세게.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뭐 생각은 못하겠지만 아 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난 아파트 70 높이 가갖고 봐도 막 현기증 난단 말이야. 어, 까마귀가 저렇게 날아다니네. 아. 자, 여기서 쭉 달려오다가, 바로 낭 떨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낭 떨어지. 웃으면서 흔들어요.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슨 돼지예요? 기어도 탁 끌려올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자들도 다 타잖아요. 다 타지.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살 정도? 90세 가까이도. 예? 90세 가까이도. 아, 90세 분도 타시고. 어, 제일 어린 친구가 탄 거는 몇 살 정도? 5살. 5살? 진짜요? 그럼. 어.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치, 5살부터. 어. 형, 5살 애도 타고 90세 노인도 탄대요. 아니, 저기 뒤에 비니 쓰신 여성분은 뭐 때문에 터지신 거예요? 아니 아니 뭐 때문에 터지신 건지 그냥 될까요? 예. 아 됐어요? 네. 자 아니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아 경력이 저도 지금 오늘 첫 비행이라서. 아 첫 비행이에요? 네. 어제 연습 비행 한번 하고. 아 오늘 손님 태우는 건 처음이라서. 예? 예?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근데 괜찮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이라. 어차피 배운 대로만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래도 뭐 죽지는 않겠죠. 아, 믿어야 돼요 형. 여기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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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거 완전 기절할 것 같은데. 이따가 저 파일럿님이 엄청 잡아 돌릴 거고. 아 얘기해놨어요? 어. 내가 어, 진짜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시라고. 네. 아이, 장난치죠. 아, 저 진짜 장난치. 아이, 진짜 장난치. 장난치. 알겠어요. 제발, 제발. 알겠어요. 제발, 제발 장난치. 조심해야 되니까. 와. 다리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 예. 네, 예. 다리 들었어. 네. 다리 들었어. 잘했네요. 아, 여자가 어떻게 있는 걸 타지? 어? 너도 첫 뱅 너무 잘 맞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아, 두 번 못 탈 것 같아요. 두 번 못 타세요? 가장 재밌게 본 미키강수 TV 컨텐츠 중에 뭐 있어요? 뭐 지금 많이 봤는데 다 재밌긴 재밌는데. 네. 그 단띠 803. 네.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803. 803. 네. 그게 진짜 재밌게 봤지. 우리 직원들도 보고 다 빵 터졌으니까. 그거는 형이 친구로서 봤을 때 무조건 리얼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리얼이지. 짜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짰다고 얘기를 하잖아. 짰다고 얘기를 하지. 짓다내는 쪽팔리니까. 다른 컨텐츠들은 주변에서 짰다고 하고 본인들은 진짜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주변 사람이 진짜라고 하고 자기는 짰다고 우기는 그런 판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뭐 지가 뭐 짜고 했다 해도 주위에서 믿을 사람도 없어. 영어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803. 네. 그 안 보신 분들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형수 TV를 보고 왔다 그러면 뭐 할인 같은 거 있으세요? 할인 무조건 해드려야지. 예를 들면 어떻게? 뭐 보통 뭐 제휴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할인율보다 무조건 더 팍팍. 어땠어요? 손에 멍들었어. 하도 힘을 줘가지고. 나 처음에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이런 게 진짜 안 맞긴 안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멋있다 여자. 진짜 그 메달 따신 분이더라고. 네. 아니 진짜 멋있다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겁 좀 딴 사람에 비해서 딴 사람에 비해서 겁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많이 내시던데요. 자, 미키광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와우. 아니 선생님이 더 잘하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